골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. 저희 팀 선수가 골을 넣고 이긴 경기도 있고 비겨서 그걸로는 저 만족하는데 제 플레이에는 아직 100%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빌드업이나 저희가 공격할 때 세컨 볼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빌드업 시에서는 더 많이 볼을 받아서 더 좋은 연계를 통해 저희 공격이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플레이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둘 다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K리그 선수 형들은 노련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높은 것 같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좀 더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기술적인 면들이 좀 더 공격적인 상황이 강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에콰도르 선수들 일단 전체적으로 빠르고 힘도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패턴 플레이나 저희가 준비한 것만 잘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제대로 한다면 가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감독님이랑 코칭 스텝이 일단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일단 많이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 감독님은 제가 일단 대표팀에 와서 이 뮤직 대표팀에 와서 1년 동안 골이 없는데 슈팅을 좀 더 많이 때리라고 주문을 하시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른쪽 사이드백을 보고 있는 박창우이고요. 제 포지션에서 뭐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점은 사이드에서 연계 플레이나 크로스를 통해서 또 득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뭐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그거에 맞게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상대가 일단 다 개인 능력이 너무 좋고 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처음 약간 세계 대회를 경험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요, 수비하는 장면이. 또 그 부분에 또 이제 점차 지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막아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개인 능력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 혼자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주변 동료들 뭐 제 앞에 윙포워드나 미드필더 또 옆에 센터백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동료를 이용할 수 있는 수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왼쪽 사이드백을 보고 있는 최일훈이고요. 특징은 왼발 대비 뭐 피지컬이나 스킬세가 좋은 게 특징이고 그리고 제가 장점은 오버래핑을 나가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왼발 킥과 크로스에 장점이 있어 어디서든 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항상 경기를 하고 만족하는 경기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만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 신발을 뛰게 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도 고실점으로 한 팀의 일원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고 더 보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 선발로 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는 한 경기 경기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팀 포백 라인이랑 같이 협력하는 수비 그리고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격으로 나가는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 때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팀이 잘 돼서 더 높은 곳까지 가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이고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영표 해설위원을 좋아하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처럼 왼쪽 사이드백을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.